가족분들을 위해서, 주부분들을 위해서 주방을 아주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수납 공간들도 있고요. 식탁 자리 있고요. 냉장고 세 칸 들어갈 자리도 있고요. 전체 다 올 수납 공간. 우리 집 들어와 보시면요. 가족분들도 손님분들도 깜짝 놀라세요. 소파에 앉아서 숲세권 오픈 뷰. 3m짜리 세 번째 방 보고 계십니다. 계십니까? 북박이장 4m 미만의 안방 보고 계신데요. 드레스룸 공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괜찮죠? 전세대 필로티 주차장이 있습니다. 115% 주차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공간까지 보통 반 계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린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시죠. 서울 위의 파라다이스 장흥. 장흥은 은평구 15분 거리, 의정부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동네자 임채무 아저씨의 도리랜드가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장욱진 미술관과 각종 전시관들이 많이 있고요. 와, 경치 너무 좋아요. 각종 맛집과 분위기가 끝내주는 카페, 그리고 출렁다리가 장관인 마장호수도 가깝습니다. 와, 경치 너무 좋아요. 24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장흥역은 서쪽으로는 GTX A라인 대공역과 연결, 동쪽으로는 GTX C라인 의정부와 연결돼서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가든 서울역과 강남을 30분 만에 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흥으로 이사가신 하마TV 구독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 경치도 너무 좋고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해요. 장흥에서 신축 빌라 한 장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님도 벌써 계약을 하신 세대가 있는 곳이에요. 자, 다 같이 전실부터 보실게요. 전실부터가 감각적이다. 화려한 폴리싱 타일이 있어요. 벽체도 타일을 썼어요. 전실부터 힘 확실히 주죠. 일괄소등 버튼하고 키 큰 장과 6칸의 분절된 신발장, 그리고 띄움 시공과 이렇게 조명 공간까지도 멋을 안 둔 곳이 없어요. 자, 삼연동 중문이요. 망임 유리 처리되어 있고요. 화이트와 그레이 톤 무척 잘 어울리죠. 실내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도 벌써 폴리싱 타일로 계속 시작을 해요. 거실, 주방 모두 전체 폴리싱 멋있습니다. 마치 도자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쓰실 수 있는 것처럼 겨울 같은 때는요, 약간 기온이 추울 때 이 폴리싱 타일이 엄청 힘을 받거든요. 약간만 난방 돌려주시면 바닥 뜨끈뜨끈 후끈후끈 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주방, 거실 이렇게 사선으로 나 있는 구조고요. 방들이 삥 둘러서 있는 구조인데 제가 3번 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3번 방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웨인스코팅 벽지 처리된 공간들도 예쁘장하게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들도 있습니다. 한 칸 또 하나 더. 저도 가방 넣어놨잖아요. 3번 방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원래 한 3.3m 정도 돼요. 이유가 무엇이냐? 안쪽에 북박이장롱이 있기 때문이죠. 이불장 역할 제대로 톡톡히 하겠죠. 폭 같은 경우에는 한 2.8m 예상해 주시고요. 침대 하나 넣고, 옷장은 이미 있으니까 설치하지 마시고요. 책상 하나 넣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양주 장흥이 대표적인 숲세권 현장인데 바깥으로 창문만 딱 열면 전체가 숲이요. 숲이 멀리 있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주방 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주부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주방이에요. 과연 2억대 빌라에서 이런 주방 퀄리티 재현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냉장고 자리 한번 보시죠. 양문형 냉장고 자리, 그리고 김치 냉장고. 요즘 비스포크 키친핏 많이 쓰세요. 그게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수납력을 자랑하는 냉장고 자리고요. 위에도 상부장이 있어요. 푸시 버튼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놓은 케이스가 있네요. 양쪽으로 열시는 거예요? 위로 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위로 열면 좀 힘들어요. 위로 열면 약간 버스 손잡이 같은 그런 느낌 나는 거거든요. 네. 자, 이쪽에도 보실게요. 다 수납 들어가 있어요. 수납은 주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영역인데요. 기본적인 수납은 다 갖춰져 있어요. 하부장, 상부장. 하부장은 약간 회색톤으로 만들어놨고요. 상부장은 화이트톤으로 해놔서 이질감이 없어요. 집이 오히려 더 넓어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죠. 안방하고 베란다 샷시 쪽 창문을 열고, 그리고 주방창 열시게 되면 맞동풍 잘 이루어지는 구조고요. 이렇게 11자형 주방에다가 아일랜드 상판을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는 식탁 공간으로 이용하시거나 보통 조리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식탁 등은 좀 앞쪽에 있죠? 여기다 4인용, 6인용 식탁 충분히 놓으실 수 있어요. 주방 공간이 무척 큰 집이에요. 그리고 벽체는요, 밋밋하지 않게 텐바보드 시공을 맞춰놨고요. 이 정도로 만약에 수납이 부족하면 저희 다용도실에다가 추가 수납 설치하실 수도 있어요. 3구짜리 가스 쿡탑 들어가 있고요. 메리푸드 넣어놨어요. 파세코 제품 써놨네요. 전실부터 타일, 그리고 주방도 타일, 거실도 타일,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도 멋지게 타일 시공을 해놨어요. 단차 시공 일부 해놨고,
해놨고요. 벽체는 탄성 커튼 시공해놨어요. 1등급 나비엠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여기 소방관 진입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 자체는 크게 문제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닫이 도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면 분할창을 설계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전이 하나, 두 개 들어가 있죠. 여기 워시테어 하나 세워두시고요. 만약에 내가 추가적인 어떤 수납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이쪽 공간에다가 수납 더 설치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주방의 뒤편에 2번 방이 설치되어 있어요. 3번 방하고 2번 방은요 사이즈가 비슷한데요, 이 방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다 3m 전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방이고요. 책상, 침대, 옷장 모두 들어가고 다용도실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창을 열고 다용도실 창호 여시고 이렇게 환기하실 수 있는 구조예요. 보통 촬영을 하러 왔을 때 이렇게 먼지가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현장은 정말 깔끔하게 먼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들어오세요. 욕실이 특히 깔끔하죠. 오, 여기 근데 디자인도 되게 멋있네요. 네, 아래쪽에는요 테라조 타일을 써놨어요. 뭐 욕실을 관리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아, 최대한 깨끗하게 써도 이렇게 물때가 좀 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테라조 타일을 얼룩덜룩하게 해놓으니까요 잘 티가 안 납니다,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위에는요 화이트 톤 타일로 해놨고요. 중간에 이렇게 금색 톤으로 허리 몰딩을 해놓은 상태예요. 코너 선반하고 해바라기 수전 다 들어가 있고요. 거울 수납장도 들어가 있어요. 이 수전도 엄청 깔끔해요. 손때 묻지 않죠. 지금까지 주방 포함해서 욕실 포함해서 방 두 개 다 보셨는데요, 마지막 남은 방 안방 되겠죠? 안방 길이는요 4m 준하는 안방 길이인데, 이 방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 드레스룸 이 칸막이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불투명한 유리로, 그러니까 아쿠아 유리로 드레스룸 칸막이를 설치할 거예요. 설치하면은 무척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시스템 행거 넣어둘 예정이고요. 방을 그냥 통으로 다 쓰시는 것보다는 요즘은 이사 오셔서 드레스룸도 따로 설치하시고 붙박이장도 설치하시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나서 침대 넣으시면 딱 좋습니다. 거실하고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LG 제품으로 들어가고요. 안방 욕실은요 저희가 드레스룸을 좀 크게 만드느라고 콤팩트하게 만들었어요. 거실 공간 보고 계신데요, 3.7m 정도 되는 거실 폭 자랑하고 있어요. 60인치 TV 보통 많이들 보시죠? 최소 그거 놓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4인용 소파 이상의 소파를 놓으실 수 있어요. 왜? 이 거실의 이 폭 자체가 조금 더 다른 집에 비해서 더 긴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4인에서 1인용 커다란 이렇게 벤치 체어 하나 더 두실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정 가운데 실링팬 들어가 있고요. 조명들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고 벽등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척 사랑스러운 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트월도 화려한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작은 타일을 설치한 게 아니라 거의 통판 이런 식으로 해서 커다란 타일을 부착했기 때문에 무척 시원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죠. 베란다 샷이 이중창을 쓰고 있는데요, 벽 두께가 무척 두꺼워요. 건축을 오래 해보신 건축주가 지으신 집답게 아주 잘 만들어진 집이고요. 여기에 소파 놓으시고 바깥으로 숲세권 라인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동절기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무들이 나뭇잎을 많이 잃어버렸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을 계속 바라보실 수 있는 멋진 집입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분양가 시립 쪽을 좀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3억대 초반에 분양하던 집을 정말 파격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해서 2억대 후반으로 분양하는 아주 메리트 있는 집이에요. 하마TV 구독자님 벌써 계약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현장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장흥역 2024년도에 다시 개통될 예정이죠. 그런 부분들 메리트 있고요. 인근에 IC 톨게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던가 경기라던가 외곽으로 이동하실 때 무척 편리해요. 생활 인프라 모두 갖춰져 있어요. 농협, 하나로마트부터 시작해서 행정복지센터, 여러 가지 먹거리, 식도락 즐기실 수 있는 상업시설들 다 인근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말씀드렸고요. 실입주금은 딱 더도 말고 널도 말고 1,000만 원 예상해주세요. 실입주금은 개인의 소득과 신용별로 이 변동폭이 무척 큰 부분인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표분을 꼭 연락 주세요. 누구를 만나서 집을 상담받느냐에 따라서 집을 사실 수도 있고 못 사실 수도 있는데요. 전 한결같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집 사드리는 컨설턴트 하마TV 꼼장어 있습니다. 집 보러 오시죠.